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저희 제주대학병원에서 많은 직원들이 환자들 돌보느라고 많이 힘든데 오늘 제이닛을 포함한 많은 제주도민들이 이런 위로라든가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로진들이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제대학교병원 분들을 찾아뵙고 위로하고 입원하는 일은 저희 JDC만이 아니라 제주도민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작은 성의를 갖고 함께하고 있고 이러한 성의들이 모아져서 코로나19의 하루빠른 극복을 바랍니다. 애들 키우는 부모들이 함께 손을 열심히 시키면 애들이 장벽하다는 거 확실히 알았을 거다. 어쩌면 전국민 정도로 나에게 손위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변수 때문에 진짜 친근 경색 뭐 밀조 환자가 왔을 때 입원이 안 되면 소화상관 태우는 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환자들이 좀 양해가 되다가 지금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렇다 양해가 된다. 이제는 이게 기대가 되다 보니까 양해가 안 돼.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가 뭐냐. 소급실 티켓팀이 병실 없어가지고 하루 이틀 거기는 깔려있는 경우가 확대가 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최고의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지간한 자영업자분들 경제가 완전히 금융위기 때의 곱빼기 정도 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JDC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